네,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 강남 스타 PB센터의 김주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네. 200도 역시 0.45% 정도의 조정인데 네. 일단 오늘 시장 대형주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예, 전일 미증시의 QE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나왔죠. 또 거기다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오늘 금일 저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살펴보면요. 대형 IT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현재 지금 받고 있고요. 전 섹터에서 고로 지금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철강과 비철금속 섹터, 고려아연, 현대아이스코, LG 상사가 그나마 좋은 흐름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받쳐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는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진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시장 되돌아보자면은 네. 월화수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종목별로도 네. 보자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좀 오름편이 큰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상승률 상위 종목은 오름편이 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네. 최근 5일 동안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드리면요. 일단 현대상선이 눈에 띄는데요. 29.5%로 지금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금강산 관광지의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라비스트형 공조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은 3분기 M&A 효과 지속 으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11.6% 올라왔고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수급이 전환되면서 11.3%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과 함께 10.2% 상승했고요. 2분기 호실적을 보였던 KCC가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지금 등에 업고 1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 쭉 살펴봤는데 현대 상선의 오름세가 특히나 눈에 띄네요. 오늘 같은 네. 경우에도 9%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 주간 수익률로 하자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률이 큰 종목들은 어떤 네. 것들이 있었나요? 예, 하락률 상위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KPX 케미칼. 기간 매도 물량이 지금 출회되면서 11.0% 하락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면서 9.8% 하락했고 삼강글라스가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감에 7.7% 하락했으며 무화기 주류업계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7.4% 하락했습니다. 또한 교육업체인 대교가 2분기 실적 악화를 원인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6.6% 하락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지수의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 주의 흐름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예, 다음 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지속해서 저는 현재 시장을 1800에서 1950 사이의 박스권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들어서 또 QE 축소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9월 QE 축소 가능성이 시장에 언급되면 시장은 좀 하락을 보이고 또 QE 축소 가능성이 다소 완화되면 시장은 좀 반등을 보이는 현재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에 따라서 시장을 현재 출렁이고 있는데요. 9월 17일, 18일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QE 축소에 따른 뉴스에 따라서 지속적인 출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연준은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왜 자꾸 시장에서 QE에 대한 뉴스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인가? 과연 연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출구 전략에 대한 뉴스를 시장에 자주 언급시킴으로써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 심리를 무뎌지게 하려는 전략이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랜딩이 아닌 소프트 랜딩을 지금 유도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QE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시키면서 소프트 랜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QE는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될 허들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또 너무 많이 빠진다라고 우려하는 것 또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 또한 문제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QE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1800대 초반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뭐 금리 팩터 그리고 환율 팩터 외국인 수급 팩터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될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팩터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적어도 일평균 1000억 이상 예, 뭐 1500억에서 1000억 이상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시장은 제한적인 하락을 보인 이후에 1950 박스권 상단을 다시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QE 축소를 앞두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현대상선의 흐름을 봤듯이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네. 개별 뭐 모멘텀 보유 종목들을 우리가 또 찾아야 할 텐데 네. 어떤 종목이 대형주 가운데서는 유망할까요? 이번 주는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좀 매매하시기 편한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종목은 GS고요. 일단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나왔던 종목인데 3분기 실적이 정상화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회사가 GS 칼텍스라는 회사가 있죠.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938억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지금 안 좋은 실적이었는데요. 정제 마진이 좀 안 좋았고 고도화 설비 매출이 정제 마진이 안 좋은 시기에 출발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지금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정상화가 지금 된다라고 현재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가 938억에 나왔던 GS 칼텍스가 3분기에는 3,169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NAV 대비해서 한 42%, 보통의 경우 한 20%에서 30% 할인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현재 지금 42%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여지고 PBR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0.78배 수준으로 장부가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역시도 지금 적정하다. 아이고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요. 네. 기술적으로 5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임이 지금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금 5만 원대 초반을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나 그리고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5만 원 초반은 지금 깨지기 힘든 락바텀 때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급을 보면 5만 원대에서는 기간의 지속적인 매집이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초반 접근 시에는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을 살펴드리면 부진한 2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현재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따라서 3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회사가 좀 정상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낸다라고 하면 5만 원대 박스권 탈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QE에 대한 안 좋은 그 인식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5만 원 초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부담 없이 조금씩 매집이 들어가도 크게 무방하리라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만 원대 초반에서는 또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8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렁일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회사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있는 GS 또 대형주 가운데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 강남 스타 PB센터의 김주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